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황선한 유인균 땅으로 오늘은 35번째 이야기, 인공지능 시대 스스로 농사는 필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뉴스 트는 것마다 전부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봐도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뭐 신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잡지, 그다음에 서점에 가도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사방에 지금 뭐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왜 스스로 농사를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황선한 유인균 땅으로라는 영상을 지금까지 이제 35개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는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 농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일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된 는데도 왜 농사를 우리는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딱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뭐 그동안 이제 읽은 이런 책들에 보면 2030년이면 지금 한 7년,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30년까지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한 43%를 뺏을 거라고 합니다. 43%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드롬을 해가지고 지금도 인공지능이 대단한데 이 인공지능은 한 달이 다르게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금방금방금방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인공지능의 그 기술력, 인공지능의 능력 이런 거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우리의 직업, 이게 43% 정도가 사라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서적이나 이런 데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43%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겠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이 이제 50, 60 이렇게 된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 글자 같은 거 보려고 그러면 안경 안 끼면 지금 잘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뭐 코딩을 제가 할줄 압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할줄 압니까?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젊은 뭐 20대 이런 애들이 막 하는 그걸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한테 제가 만약에 뺏기게 됐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일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일자리가 앞으로 7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43% 정도 뺏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에서 이제 농사,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는 해야 된다. 이게 제첫 번째 주장이고. 자, 두 번째. 이제 그 농사하고 인공지능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데 지금 이제 막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뭐 흉작이 들고 그다음에 뭐 해일이 올라오고 태풍이 오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뭐 이렇게 오만때만 이제 일들이 다 생기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막을 수는 없어도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많이 막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농사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데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토양도 금방 다알수 있대. 이 토양에 지금 인이 부족하다. 아니면 지금 뭐 저기 미네랄 중에서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걸 이제 인공지능 센서로 다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을 얼만큼 줘야 돼. 그리고 뭐 언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언제 파종해야 돼. 이렇게 농사하는 것도 전부 인공지능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농기계 있잖아요. 농기계 그 트랙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생길 거다, 화물차가 대체될 거다, 택시가 앞으로 대체될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농사 짓는 거 있다, 아닙니까? 농사 짓는 트랙터가 완전 주행으로 지금
이제 되고 있답니다. 아마 곧 이제 시판이 된대요. 이제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트랙터, 이제 농기구 이걸 이제 지금 사람이 타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버튼만 누르면 이제 지가 알아서 쫙 이렇게 하는 이제 그게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사하는 것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죠. 제가 작년인가 여름에 이제 그저 마산에 이제 제가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제 여름에 그 농약 뿌리잖아요, 논에. 근데 옛날 같으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농약을 뿌렸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드론이 뿌리고 있습니다. 드론이 그래 이제 드론이 이제 여기 사람이 앉아가지고 드론이 웅 이러면서 이제 뿌리고, 그리고 이제 드론에다가 인공지능하고 카메라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이제 병충해가 뭐딱 생겼다 아닙니까? 그럼 병충해 생긴 그 부분에만 또 뿌린대요.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공시대에 인공지능이 가까이 왔다 그래도 뭐 이걸 우리가 피한다. 나는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 뭐 나는 내대로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인공지능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더 오늘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제 이걸 어디다 사용하고 또뭐 어떤 그게 있어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챗 GPT라고 유명하죠. 요즘 뭐 이게 되게 그핫 이슈입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저희들은 처음부터까지 미생물 농법이잖아요. 이제 화학비료 쓰지 않고 그다음에 농약 쓰지 않고 이제 미생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저희들의 두 번째 이제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생물 농법으로 농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인공지능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050년까지 지금 이제 세계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 되는데 2050년 정도까지 인구가 20억이 늘어나가지고 80억 정도 된대요. 80억. 근데 이렇게 이제 80억 정도가 되면 지금과 같은 이제 농법, 그러니까 이제 화학 비료 쓰고 농약 쓰고 이런 이제 지금 같은 그런 농법으로는 식량을 80억이 모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억만 먹는 이제 식량이 이제 생산됐다 그러면 10억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미생물 농법을 쓰면 토양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토양 속에 있는 박테리아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효모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미생물들이 식물의 질병을 막아주고 또 가뭄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2050년이 되면 인구가 지금보다 거의 20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식량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 농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야, 이게 참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태비차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잖아요. 태비차. 도대체 태비차가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태비차를 이제 한번 쳐봤습니다. 태비차가 도대체 뭐야?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치보니까 뭐 흑설탕, 그다음에 쌀, 식초, 뭐 이제 뭐 식물 주스, 이제 식물 찌끄레기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이런 걸막 사용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 뭐 이제 요렇게 이제 태비차를 만들게 되면 유익한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식물이나 목초지 이런 데다가 이제 뿌리고 하게 되면 억수로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방 영양소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태비차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한의원 같은 데 가면
한약지끄레기 있잖아요. 그 한약지끄레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탁을 하면 거기 있는 한의원의 간호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가져갈 테니까 조금 모아줘. 요번 주 내가 토요일 날 올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주말에 농장 가기 전에 토요일 날 올게. 이러면 한끗 모아놓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농사할 때큰통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물 붓고 그다음에 이제 한약지끄레기를 이제 그 안에 넣는 거죠. 넣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뭐 이제 뭐 흑설탕이니 뭐니 뭐니 이런 거는 넣지 말고 네, 뭐 저거 넣는다고 뭐 조금 좋겠죠. 이제 저희들 이제 발효 미생물 이 유원 플러스균을 이제 거기다 넣는 거죠. 넣으면 이제 그 한약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한약지끄레기가 왜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것도 먹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글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남먹는 한약을 어떻게 이제 내가 먹느냐 그러는데 식물한테 주는 거잖아요. 땅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더럽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약 한방 그 한약 찌꺼기 거기에도 한약을 뽑았다 그래도 안에 영양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 그 미생물을 사용하면 이제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렇게 한방 약차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대비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오래 둘수록 좋죠. 특히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뚜껑 닫아 놓으면 밑에서 막 부글부글 하면서 한참 올라옵니다. 이제 그렇게 충분히 발효시켜가지고 그 물을 잘 따라 내는 거예요. 따라내서 이제 뭐 분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쭉 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미생물 농법을 하면 이제 어떤 게 좋아? 이러니까 이제 자연생활 뭐 시스템 과의 공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 정으로 이제 물, 땅, 자연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균형을 회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억수로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쓰니까 좀 나름대로 이제 뭐 궁금한 것도 이제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또 그러면 대답을 좀 굉장히 수준 있게 해줘요. 예,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것도 물어보면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잘하고 또잘 모르는 미생물들은 이건 이제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지가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이게 우리 코앞에 지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쓴다고 버틸 수가 없죠. 나 그거 안 쓰고 옛날 방법으로 할 거야. 그러면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한달 사용료 해봤자 뭐 20달러거든요. 20달러 한국 돈으로 지금 한 2만 한 4, 5천 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 투자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좀더 많은 자료들 이런 걸쭉 찾아가지고 또 여러분들 뵙고 이것도 알려드리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라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농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실업자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인공 뭐 여러분이 무능해서 그런 것보다도 세상이 우리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이 기술들 배워가지고 이제 일거리가 있지만 점점점 나이 들고 나면 점점 할 일이 이제 부족하죠. 근데 이렇게 농사하는 거, 뭐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고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적당하게 농사하고 그리고 또내 주변에 동무들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농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